주시죠. 조현철 님이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에게 연락 온전 여자친구에게 우리 다시 만날래? 라고 했다가 전 여친이 뭔 소리야? 나 지금 남자친구랑 100일 기념 여행 가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민망했습니다. 그러니 남자분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와, 현철 씨는 현실에서 경험을 하셨네. 와. 아, 이건 근데 매너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단한 번도 뭐 이런 걸 했다던가 이런 연락이 온 적은 없어서 사실은. 아니면 되게 뭔가 약 올리는 거 아닌가? 자기가 뭔가 당했던 마음에 이건 진짜 아니, 약 올릴 때가 그렇게 없어요. 그전 남자친구한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이건 진짜 매너가 진짜 너무 예. 꽝이다, 그쵸? 그 심지어 100일 기념 여행 간다라는 얘기도 이것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뭔가 조금 뭐 현철 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좀 괜히 막 분했었나 봐요. 나 진짜 지금 잘 만나서 아이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 진짜 너무 편했나? 아니 뭐 굳이 근데. 그니까 굳이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100일 기념 그러니까요. 여행을? 참 어쨌든 현철 씨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고요. 네. 조영아 씨는 저는 약간의 미련은 있다고 봐요. 진짜 미련 없으면 오해할까 봐 어떻게든 검색창 뒤지고 뒤져서 혼자 알아냈겠죠. 맞아. 그러니까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전 남친한테 굳이 물어본 거면 살짝 연락했을 때 반응을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뭘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뭐 솔직하게 나 아직도 너한테 마음이 있어라고까지 얘기하긴 근데 그렇지만 차일까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고,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그냥 이 친구가 뭐 하는지 아 궁금해서 궁금해. 다른 말로 통화를 해본 게 아닐까. 목소리도 듣고 싶고,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저는 있잖아요. 그게 좀 치사하다는 건데 아, 조금 근데 뭐그 그래요. 마음은 이해해요, 그래요. 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권지은 님이요. 만약에 미련이 남았으면 오마카세집 어딘지 물어본 다음 다른 얘기로 넘어갔겠죠. 괜히 안부도 묻고 아하. 뜸들이기도 하면서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 진짜 정보만 쏙 빼가셨잖아요. 이건 미련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되게 이것도, 설득력 예, 있다. 맞아요. 그치. 미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 그러네. 어디야? 이런 다음에, 네. 근데 지금 뭐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 정보만 빼갔다. 그럼 뭐, 아니. 무슨 AI야? 물론 이제 저희가 네. 사연에는 속속들이 어떤 그 이야기들이 조금 빠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사연만 가지고 생각하면 네. 진짜 정보만 쏙 빼간 느낌도 있네요. 아, 근데 이건 뭔가 찝찝하다. 이렇게, 아니, 우리 그래요. 우리 누군가한테 미련이 남으면 화끈하게 나 너한테 미련이 남았다. 나너 좋아한, 아직은 좋아한다라고. 우리 그래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 뭐 괜히 좋아하고 있으면 약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솔비 씨가 이해가 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또그 약한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이 방식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뭐 남자분께서 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일 수도 있지만 고백하는 즉시 강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뭐 그거는 네. 결과에 따라서 진짜 그렇게 될수 있겠네요. 왜냐면 고백하고 나면 적어도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현철 씨처럼 그냥 민망하더라도 네.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이 정보가 필요했어. 나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물어봐라.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너 나한테 그래요. 미련 있니? 왜 계속 전화해서 나한테 정보 빼가니? 아니면 뭐 지금 방금 권지윤 씨 얘기처럼 네. 이렇게 슬쩍 안부도 묻고 한번 묻고 본인도 조금 자신이 없으면 뜸들여 봐요, 오히려. 네. 반대로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뭐냐면 계속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 받지 말고 카톡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보를 물어보면 그때 그왜 문자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또 근데 뭐 나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그래, 있잖아. 그 정도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친구가 뭔가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결과가 궁금하네요. 진짜 마음이 뭐였는지. 참, 우리도 그러니까. 궁금합니다.